안녕하세요, 리로그입니다. 오늘은 기존 부지 리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윌로우 크릭의 스트립넷 싱글이라는 부지고요. 기존 부지를 찾아보던 중에 이 은은한 녹색 컬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집으로 왔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녹차 컬러인데 토대는 갈색 벽돌이어서 약간 초코 그린티 같은 그런 집이에요. 너무 귀여워 진짜. 안에는 뭐 보나마나인데 저 이거 식탁 보고 빵 터졌잖아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식사해? 식탁 왜 이렇게 길게 쓰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식사하냐고. 아, 진짜 식탁 어이없네 이거. 그리고 집 한가운데 이거 TV 있는 것도 너무 어이없고 이거 완전 대충 만든 티가 나죠? 아무튼 이런 집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집 구조부터 잡아보고 시작해볼게요. 자, 기존에 썼던 자재들 제외하곤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바꿔봤는데요. 기존 컬러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건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녹차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녹색을 많이 많이 써줄 예정입니다. 벽지도 은은한 녹색 컬러에 하단은 벽돌 벽지를 사용해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벽지로 골라봤어요.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일자형 주방이 있는데 이 집은 녹색, 회색, 나무색을 컨셉으로 잡고 인테리어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 이번에 벼르고 있던 스타워즈 팩 샀거든요.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이 거적대기 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꽃인지 버섯인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싱크대 행주거는 위치에 같이 딱 걸어주면 너무 이쁘죠? 한 사이즈 줄여도 너무 귀엽고 예쁘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거. 그리고 바닥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둡게 조금 해줄까봐요. 이 집은 약간 어두운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부엌이랑 거실 대각선으로 문 달아줘서 그게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식탁은 부엌 가운데 놔야 되는데 둥그런 식탁을 놓고 싶은데 아, 둥그란 식탁은 왜 이렇게 사이즈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지 그냥 둥그란 거랑 네모난 거랑 합쳐진 아이로 놔봤습니다. 이게 저의 최선인 것 같아요. 드림하우스 팩에 있는 의자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에도 말린 꽃을 걸어두었는데 저거 문 사용되는지 제가 확인하고 배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빈 공간은 새로운 키트에 있는 와인바 놨는데 여기 밑에 와인 꽂혀 있는 거 진짜 현실감 넘쳐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식탁 자리랑도 가까워서 손님 오시면은 대접하기에도 좋겠죠?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 앞에 거울 걸어드릴게요. 샤워하고 나서 몸 확인하시라고 걸어드렸고 뭐 화장실은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만 진행해드릴게요. 그리고 저 어느 순간부터 은연중에 약간 기본 아이템 위주로 많이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아, 안쪽으로 넣어드려야겠다 거울. 그 편이 깔끔하죠? 부엌이랑 화장실은 이렇게 됐고 여기 문 너무 커서 커튼으로 살짝만 가려줄게요. 자, 이제 거실을 해볼 건데요. 거실은 조금 자유로운 느낌으로 꾸며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 딱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꾸며줄 겁니다. 큰 창이 이쪽에 있어서 자리를 옮겨줄게요. 소파에서도 바깥을 바라보는 구조가 좋을 것 같아서요. 부엌도 잘 보이고 소파는 드림하우스 팩에 있는 이 조립형 소파를 써줄 건데 이런 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죠? 요 한쪽은 누워있는 걸로 해줄까요? 조금 답답해 보이나요 이거? 동선을 바꿔줘야겠다. 이쪽으로. 이게 좀 맞죠? 좀 편해 보이죠? 그리고 소파가 낮아서 소파 테이블도 낮은 걸로 놔줄게요. 편안한 분위기가 너무 좋죠? 여기 담요 바구니 놔둘 테니 추울 때는 덮으시면 됩니다. 소파 위에 올려두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손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도록? 그게 낫죠? 그리고 이 소파 뒤에 죽은 공간은 제가 미니 작업실로 그림 그릴 수 있게 이젤 놔둘 거예요. 옆에는 습작 같은 그림을 붙여봤는데 너무 디테일하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대충 그린 느낌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오픈형 난로를 놔주고 싶은데 사이즈가 조금 커가지고 제가 줄여서 놔줄 거예요. 근데 작게 줄여도 상호작용이 잘 되는지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창가에 꽃, 이거는 못 참죠? 저 위에 올려두니까 어두워져서 풀 달린 조명으로 해서 이거를 한번 위에 올려놔 볼게요. 요런 느낌인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괜찮으실런지. 저 창가 안쪽에 있는 조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의자는 제가 미니 엽탁처럼 뭐 올려놓는 용도로 잘 쓰는데 오늘도 뭐 빨래바구니나 아니면 뭐 걸레바구니 이런 느낌으로 올려둘게요. 그리고 현관 앞이 조금 허전해서 모던한 러그를 완전 작게 줄여서 우산꽂이도 하나 놔줬습니다. 현실감이 조금 살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아늑한 조명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2층은 뭔가 묘하게 촌스러운 벽지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벽지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약간 꽃무늬가 패턴처럼 있는 벽지거든요. 나중에 다운받아 보시고 한번 구경해보세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2층 올라오면은 바로 컴퓨터 자리가 있는데 여기 조그마한 창문에서 내려오는 햇빛이 은근히 매력적이어서 책상을 안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분을 하나 놓을 건데 이거 휴지통으로 화분 감성 한번 챙겨볼게요. 이렇게 작게 줄여가지고 놓으면은 너무 귀엽죠. 이거 완전히 화분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귀여워. 그러면 이제 책상 꾸미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자리 뒤쪽으로는 생필품 같은 거 넣는 서랍장을 두었는데 이 장이 안쪽에 있는 바구니 같은 게 굉장히 현실감 있게 천이 둘러져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가벼운 장식품들 올려놓을게요. 왼쪽 창문에는 제가 뭘 따로 안 올려둘 건데 약간 사람이 걸터앉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앉지 못하지만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왔는데 요 침대 위에 요런 장식품들 있잖아요. 요런 거 외국 신부분들이 많이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K 한국인은 저렇게 침대에 머리맡에 뭐가 올라가 있는 게 싫어서 액자 정도는 괜찮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 이런 건 안 돼요. 안 되고 뭔가 오늘은 색다르게 이런 조립형 모듈을 드림하우스로 오늘 꽤 많이 쓰네요.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놓고 싶은데 뭔가 불안하죠 지금? 뭔가 애매하게 안 맞는 느낌이 살짝 들죠? 벌써부터 이거 왜 딱 안 맞게 해줬지? 이거 불편한데? 또 불편하게 생겼네? 잠시만요. 이게 제 계획이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끝까지 그냥 올린 다음에 요 가운데에다가 액자를 둬야겠다. 이런 거 둘까요? 이거 약간 여행 갔다 왔다. 아니면 이거 조상님들. 근데 조상님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여행지도 조금 이런 게 낫겠죠? 무난하게? 이런 건 괜찮아. 여기다가 이렇게 화분을 하나 놔가지고 약간 입체감을 살려봤어요. 이제 빈 공간 서랍 한번 채워볼게요. 뭐 채우는 거는 쉽지. 요런 거 잡지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은데요? 그죠? 머리 위까지 그 모듈형 서랍이 있었으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옷장. 옷장도 너무 커서 한 칸 줄이고 요거 화분도 같이 줄일게요. 맞춰서. 사이즈가 다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럽단 말이죠. 지금 방이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요렇게 해주고 여기다가는 이제 화장대 놔줄 거예요. 화장대는 이제 문 색깔이랑 동일한 색깔로 이제 놔드릴 겁니다. 연두색으로 하기엔 좀 너무 투머치겠죠? 요 색깔로. 색깔로 해드리고 여기 위에 이제 면봉이랑 이런 거 화장품 같은 거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도 올려드렸어요. 뭐 의자도 이런 걸로 귀엽죠? 하고 이제 커튼 계속 제가 창틀이랑 똑같은 컬러로 맞춰드리고 있죠? 자 이제 뒷마당이랑 주변의 자연경관 환경 꾸며줄 건데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금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한데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알람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와 알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Thank you.